오늘도 평화로운 뒷골목. 양손 가득 새빨간 피를 묻힌 채 어디론가 달려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개의치 않은 채 무시무시한 영격 싸움을 이어가는 갱단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있는 힘껏 한방 먹이고 있는 남자까지. 끝내 악당들에게 붙잡힌 채 보복을 당하고야만 하는 남자. 그날의 사건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길고 긴 수술의 끝, 천만다행 다시 한번 눈을 뜰 수 있었던 주인공. 하지만 그의 세상은 예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갱단이 쏜 총에 의해 심각한 손상을 입고 말아버린 그의 성대. 더 이상 목 놓아 울 수조차 없었던 것.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던 그의 시련.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아들의 생각만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일을 하루 앞두고 행복했던 가정을 파탄내버린 갱단들의 무분별한 폭력. 정부로부터의 방관과 함께 말이죠. 독한 술들과 함께 지난날의 고통을 잊으려 노력하던 주인공.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었던 아들과의 추억들. 그리움에 몸부림치던 그는 끝내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사건 이후에도 마음껏 활기치고 있었던 문제의 갱단들. 조금의 반성도 없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말이죠. 추격전을 위한 차량 준비와 함께 전문 사격 연습까지.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놓고 있었던 주인공. 서서히 그리고 착실하게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악당들을 향한 복수의 순간이 말이죠. 은밀하게 갱단들의 행동을 감시. 살짝 후 행동에 돌입하는 주인공. 그것은 사전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조직의 회계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갱단의 모든 비리를 알아낼 수 있었던 주인공. 정부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내부 극비 사항들까지.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딱 1년.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그날이 말이죠. 답이 없게 말단 조직원들을 제압. 곧바로 이어지는 총격전이 나뉘까지. 그동안 익혔던 기술들의 실전성을 검증할 수 있었던 주인공. 하지만 악당들 또한 그저 호락호락 당하고 있을 리 없었으니. 메신저를 이용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갱단 측. 주인공에 대한 추적에 돌입하게 되는데. 뛰어난 운전 실력으로 추적자들을 따돌리는 데 성공하는 주인공.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날만을 위해 준비해온 모든 시간과 노력들. 진정한 참교육의 시간이 말이죠.
어마어마한 병력을 뚫고 최정상층에 도착할 수 있었던 주인공. 그리고 이어지는 2인자와의 대결까지. 드디어 아들의 원수와 마주할 수 있었던 주인공. 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체력을 소진해버린 지 오래였으니 마지막 순간 한계 그 이상을 초월하는 데 성공하는 주인공. 그는 끝내 악당들에 대한 참교육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아들의 복수를 말이죠. 느와르라는 장르를 세계 정점에 올렸던 영웅본색 오우상 감독님의 헐리우드 복귀작 사일런트 나이트였습니다. 아들의 복수를 위해 무려 1년 동안이나 준비했던 분노의 아버지라니,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